오늘은 이제 20장의 다섯 번째 단을 보겠습니다. 범위 천하 국가 유 구경하니. 이 범자는 범칭. 그 다음 위자는 다스릴 위자예요.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유 구경하니. 이 경자는 그 항상 상자로 썼는데 상도라고 하면 되나요? 상도. 항상 된 법. 늘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법칙. 대원칙의 경이야. 그러니까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대원칙이 아홉 가지가 있으니. 말, 수신, 야와. 그 조목을 드는, 여기 이제 조목이거든요. 첫 번째는 수신. 천하 다스리려고 맘먹는 사람은 수신이 첫 번째예요. 자기 몸을 수양하는 것. 존현. 그 다음에 존자는 존경할 존자지요. 현자는 현인이야.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 그 다음에 친친. 친하게 지낼 분들을 친하게 지내는 일. 경 대신, 대신을 공경하는 것. 최 군신, 이 군자는 여러 군자예요. 여러 신하들의 입장을 내가 그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9급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5급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대통령이라 해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 가서 생각해보는 거야. 그게 최군신이야. 여러 신하들의 입장을 체득해보는 거야. 자기 몸소 생각해보고 해보는 거야. 자, 서민야와. 서민은 많은 사람들이지요. 일반 백성들을 자, 자는 자식처럼 여겨주는 일. 이건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백공야와. 이 내 백공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공자는 이게 공돌이야. 지금 말은 공돌인데 여러 가지 기능을 지닌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야. 세계적인 기술자들이 자기 나라로 오게끔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유원인야와. 또 먼 나라 사람들도 부드럽게 대해줘야 돼. 이건 관광산업 쪽이겠지? 회의 제후이 아니라 이 여러 나라들을 품어줘야 돼. 이게 뭐냐면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이웃 나라들과의 그 교린 관계를 잘 하는 것이 회의 제후야. 종합적으로 해보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자기 수신, 그지? 두 번째는 존현. 그 다음에 친친. 이게 세 가지가 큰 대체야. 그 나머지는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일 거야. 경은 상나라. 경이라는 것은 항상 상자의 뜻이다. 이거지. 근데 경은 거기 마지막 그 잔주에 보면 경자는 상냐니 즉 소위 용냐라 그게 돼 있어요. 중용할 때 용자가 왜 상이라 했지? 항상 이런 뜻이었죠. 채는 아까 최군신 이렇게 했죠? 채는 위, 설, 이신, 처, 기지, 찰, 기, 식나라. 채라는 것은 이르되 설자는 가설적으로, 가설적으로 이신, 처, 기지. 가설적으로 자신이 그 지자는 그 경지야. 그 사람들 입장, 그 사람들 입장에 처해서 찰, 기, 식나라. 그 마음을 살펴보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서로 그 입장에 들어간다는 얘기. 자는 여 부모지의 기자야라. 여기 자자는 자서민 이렇게 했죠? 그럴 때 자자는 여 부모지의 기자야라.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임하는 거지. 관리자가 돼서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돼서 백성들의 딱한 사정들을 몰라라 하면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걸 자식 돌보듯이 챙겨줄 줄 아는 관리자. 그게 바로 여기 이 자리는 지금 평천하, 치국 평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거기에 내가 입장이 됐다고 해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요 원인은 소위 무망 빌려자해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한다는 것은 이른바 무망 빌려. 빈자는 손님으로 오지요. 손님은 누구지? 국빈. 그런 말 들어봤어요? 국가에서 초대하는 손님. 여자는 나그네 여자인데 여행객이지. 여행객들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는 거지. 이건 뭐와 관련될까요? 관세 아니면 관광 이런 건가? 출입국 관리 뭐 이런 건가요? 들어올 때 좀 잘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차는 열 구경지 목야라. 요런 자리를 잘 짚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장이 길면은 요 대목은 무엇에 대한 거다라고 딱 집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요 대목은 뭐라고요? 열 구경지 목. 구경의 조목을 나열한 거지. 여씨왈 천하 국가 지본이 제신고로. 여씨가 말하기를 천하를 다스린다고 하든 국가를 다스린다고 하든 그 근본은 제신고로 내 자신에게 있잖아. 그죠?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수신이 위 구경지본이라. 수신이 구경의 근본이 돼. 그러나 필 친사 취우 연후의 수신지도의 진고로 조년이 차지하고. 그러나 반드시 친사 그 스승을 친하게 지내고. 이 친사라는 것은 사실은 스승님을 잘 받들고 그런 말 되겠죠. 그 다음에 취우 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 혼자 세상에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뛰어난 스승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는 자기와 같이 이 세상을 어려운 일을 같이 헤쳐나갈 친구를 만나는 것. 그런 다음에 수신지도 지냐. 그런 다음에 자기 수양을 하는 도가 진보가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혼자만이 이게 진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고로 존현이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존현, 이 스승을 높이고 현인을 존경하는 그런 것들이 차지. 그 다음 단계란 말이지. 수신이 첫 번째, 존현. 도지 소진이 막선 기각으로 도에 있어서 소진 나갈 바가 막선 기각 그 집보다 먼저 할 곳이 없어. 내가 큰 뜻을 가지고 있다도 펼칠 곳은 집안에서부터 출발이 되잖아. 고로 친친이 차지하고. 친친은 내가 친하게 지낼 사람, 제일 친하게 지낼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부부지, 부부. 아내. 근데 거기서 조금 고개 들리면 부모. 밑으로 들으면 자식. 옆으로 보면 형제. 이게 친친이라. 유가이 급조정구로 또 집안으로 말미암아서 급조정 조정에 이르르잖아 이제. 그죠? 그러므로 경 대신 채 군신이 차지하고 대신을 공경하고. 대신은 지금 우리나라 입장으로 말하면 총리야. 총리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군신은 지금 말하면 여러 장차관들이 다 군신이 되겠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 내가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그 다음이고. 유 조정이 급기 국고로 자 서민 내 백공이 차지하고. 조정으로부터 온 나라에까지 다 여파가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서민, 일반 서민들을 자식처럼 내 백공, 여러 가지 기능공들을 품어주고 오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 다음이고. 유 기국 2급 천하고로 그 나라로 말미암아서 천하에 이르기 때문에 유 원인 휘 최후 차지하니
유언이는 여행객들, 그죠? 아까 여행객들이라든지 국빈 이런 사람들을 잘 오게 해주는 거랬죠? 그거와 회체후, 여러 이웃 나라들의 아픈 사정을 챙겨주는 거지. 아, 만약에 뭐 지진이 일어나서 뭐 사람이 어떻게 됐을 때 급하게 구호물자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회의제후지요. 그것이 차지 아닌 그 다음이니 차는 국영지서야라. 이것은 국영의 순서를 잘 이렇게 써놓은 거다 이거죠. 근데 국영지 순서라고 했지만 거기 잘 보면은 그 밑에 그 진씨 주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존현, 친친, 수신. 이세 가지가 국영의 세 가지 핵심이다. 그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수신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친친. 수신은 자기 자신의 수양, 친친은 자기 집안, 존현은 자기 조정. 그죠? 그러면 수신, 제가 취국이 되잖아. 그게 근본이 되니까. 시 군신을 유오 사체하고 여러 신하들 보기를 나의 사체. 사체가 뭐죠? 사지라고 하지. 양손, 양다리, 내 몸뚱아리를 사체라고 하지요. 나의 이 몸과 같이 보고 시 백성을 유오자하니 백성 보기를 나의 자식 보듯이 했으니 차이가 있어요? 내 사체는 나한테 직접 붙어 있는 거고, 자식은 나한테 좀 떨어져 있잖아, 그래도.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내가 늘 같이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상의하고 할 그런 여러 장차관들을 더 챙겨줘야 되지,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나의 사지처럼 취급을 하고, 일반 백성들은 나의 자식처럼 취급한다. 한 차원을 있지요. 차는 시신 심인지 별려라. 이것은 바로 신하를 보는 것과 일반 백성들을 보는 구별이 있는 자리지. 조금 차이는 있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위 천하 국가의 유구경하니 말수신야와 존현야와 친친야와 경태신야와 제군신야와 자서민야와 내백공야와 유원인야와 회채후야니라. 경은 상야라 채는 위 설이신 척이지 잘 키심야라. 자는 여부모지의 기자야라. 유원이는 소위 무망 빌려자야라. 자는 열구경지 목야라. 여시왈 천하 국가지보니 재신고롬 수신이 위구경지 보니남. 연이나 필친사 취요 연후에 수신지도의 진구롬 존현이 차지하고 도지소진이 막선기가구로 진친이 차지하고 유가이급 조정구로 경태신 제군신이 차지하고 유조정 이급 기국구로
자서민 내 백공이 차지하고 요기국 이급 천하구로 요원인 회채후이 차지하니 자는 구경지 서야람 시군신을 요사체하고 시백성을 요오자님 자는 시신 시민지 별야라.